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쓰임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 내 품에 안았다 라고 할 때 쓰는 그 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어떤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그러니까 그 일은 품이 참 많이 든다 할 때 쓰죠.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칭찬이나 어떤 이득을 얻으려 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드린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기운이 쭉 빠지는데요.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품을 드려도 좋습니다. 듣는데 품이 많이 들지 않는 여러분을 품어드릴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니 씨의 생일에 힘입어 저희도 시집을 골라왔는데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시집을 읽나요? 네, 오늘은 신보선 시인의 슬픔이 없는 15초입니다. 먼저 신보선 시인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보선 시인은 70년대생이고요. 이분이 또 챈들러 씨와 네. 맥을 같이 하시는 그럼요. 분인데 사회학과 통이십니다. 사회학과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사회학과로 쭉. 그거 아세요? 그 뭐지? 결혼 정보 그거 듀오. 네. 거기서 사회학 박사가 네. 그렇게 최하위층이라고. 왜죠? 박사까지 했는데. 박사라서 그래요. 네, 아무튼 최하위 신보선 시인이고요. 그리고 2008년에 첫 출간한 시집이 오늘 다룰 슬픔이 없는 15초입니다. 그 외에 눈앞에 없는 사람, 오늘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총 3개의 시집이 있고요. 해마다 7,000부에서 8,000부씩 팔린다고 합니다. 신보선 시인의 시집이. 그리고 오늘의 시집 슬픔이 없는 15초는 이 방송과 SNS에서 소개되면서 꽤 유명해진 시집인데요. TVN에서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소개됐던 책이라서 여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판매 부수가 확 늘었다고 합니다. 의심해 볼 만하죠. 네. 근데 왜 제목이 15초인가요? 네, 이게 왜 15초냐라는 시인의 인터뷰가 있는데 신보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15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가장 적당하다는 느낌을 택한 것이었는데 무척 당황스러웠다. 세상 만사가 이렇습니다. 네. 그냥 했다. 네, 그냥 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거죠. 네. 이걸 읽어 마라.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을 시집 슬픔이 없는 15초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로맨스 정입니다.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챈들러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읽어야 할 이유 첫 번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집 한번 읽기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좀 쉽진 않은데 그만큼 이게 해석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든 뇌를 깨우는 뇌세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시집을 읽지 않는다, 거수. 네. 시를 읽어 버릇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금 로맨스 정 씨가 잠든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시를 읽어 버릇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잠든 뇌 깨워봤자 왜 학교 때 제일 건드리면 안 되는 애가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 애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진짜 정색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잠든 뇌 깨워봤자 욕만 먹고 그 뇌는 다시 잡니다. 저희 뭐랄까 아는 방송 중에 시세포 방송인데 네. 시세포, 시뇌랑 절교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교 때 괜히 이렇게 그 잘 자고 있는 친구 깨웠다가 절교하는 그런 느낌처럼 크게 싸우고 절교하는 그런 느낌처럼 여기도 괜히 한번
야, 이거 읽어봐! 이러면서 내 뇌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깨웠다가, 아씨, 이거 뭐야? 이러고 다시는 시집을 안 들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야 할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시 하나에, 어렵지만, 시 하나에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꼭한 문장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건지리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런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 시집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시를 읽는 경험은 마치 수능 외국어 영역, 요새는 수능 영어라고 그러죠. 외국어 영역에 꼭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직 이게 몇번 문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맥에 안 맞는 문장 찾기. 여기서 하나 덜어내라. 네. 몇 번일까?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거기서는 영어니까 아마 ABCD. ABCD겠죠? ABCD, 자, 이네 개를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이 될까? 이 문제들이 다들 기억나실 텐데, 이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한 경험입니다. 도대체 이 문장 다음에 얘는 왜 나온 거지? 도대체 그이 좋은 문장 다음에 도대체 이 내용이 왜 나오는 거지? 로맨스 정시의 말처럼 되게 문장이 아름다운 문장이 꼭 하나씩은 있는데, 딱 문장 단위의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네. 마지막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혹시 시 좋아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읽은 시집이 신보선 시인 시집인데, 이러면은 이제 좀, 오, 이 사람 좀시좀 읽나 보다. 좀 문학에 조예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겉멋을 위해서라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똑같이 받아서. 시 좋아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읽은 시집이 신보선 시집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신보선 시집 어디가? 왜 좋아요? 질문 아, 받는 순간 이제 다 네. 드러나는, 뽀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네, 그게 되는 그게 거죠. 그냥 좋아해요. 네. 노니 씨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챈들러 씨와 마찬가지로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시집을 읽으면서 처음 시집을 읽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예, 시집만을 시집이라는 읽은 게, 거를 처음 읽게 되었는데, 이 시집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원래 시집 자체가 조금 해석 이 어려운 건지 좀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읽었냐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노인 씨가.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집을 처음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시집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시집이라는 거를 읽었다는 거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를 읽으면서 시 자체가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문학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도 읽다 보면은 문맥상 이해가 가잖아요. 네. 이거는 시한편 읽었어요. 이해가 안 가. 다음 또 다른 시가 또 나와. 근데 또 어려워. 그런 게한 1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좀 넘기는 속도가 좀 빠르긴 했는데,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읽으면서 다 한번 읽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 어떤 시가 좋았다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는 참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집에 좀 관심이 갖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 제가 볼때안 옵니다. 네, 그러면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 요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뭐 자기 유명했죠. 네. 최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운동선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딱이 시집은 신보선 하고 싶은 대로 다한 시집입니다. 뭔가 역시 시인답게 기똥찬 표현들로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고, 근데 또 동시에 역시 시라서 뭔가 암호 해독하는 느낌까지 듬뿍 실어주셨더라고요. 시 제가 또 노니 씨만큼은 아니지만 시 두뇌가 뭐갓 태어나다시피 한 그런 수준, 딱시 문외한이라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신보선이라는 이름에 시라는 장르에 주눅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고등학교를 거치고 재수를 하면서 참시 많이 읽었거든요. 그렇죠. 읽을 수밖에 네, 없죠. 그러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시를 즐기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시들이 따로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신보선의 이 시집은 다만 내 취향에 안 맞을 뿐 내가 시를 못 읽는 게 아니다. 내가 시를 못 즐기는 게 아니다. 이 시집 정말 명작인데 내가 아직 깜냥이 안 돼서 이걸 못 즐기는 게 아니다. 라고 오히려 그런 거죠. 뭐 멍청한 애가 용감하다고. 네.
되게 용감하게. 이 집 별로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네. 제가 소설 읽을 때는 좀 많이 그런 네임 밸류에 영향을 받아요. 저희 많은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네, 그렇죠. 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유명하다는 하루키의 소설인데 아 내가 잘못 읽었나 봐. 아니 그렇게 유명하다는 설국인데 네. 이건 분명 내가 잘못 읽은 게 분명히 보통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다시 언젠간 내가 꼭 도전해서 그 참맛을 느끼리라 할 텐데 이 시집은 그냥 나랑 안 맞는 시집. 그래서 굳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챈들러 씨의 책장에 네. 꽂히지 않을 시집. 굳이 제가 매달리지 않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네. 네, 그럼 로맨스 정신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두 분과는 좀 조금 다르지만 그 평소에 시집이 나온다 하면 꾸준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 관심도 많고 써보고 싶기도 하고 누구의 시가 좀 좋다더라 하면 서점 가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신보선입니다. 신보선 주변에서 신보선 시 좋다는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신보선 시 읽어봤어? 저 시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의례 말하는 사람들이 신보선 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봐요. 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신보선 시인의 얘기 들을 때마다 서점에 가서 신보선 시 시집 한번 열어가지고 보곤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런 경험이 한 네다섯 번 정도 되니까 실패라는 게 그 시의 내용을 이해를 정확히 못한 건가요? 이게 아니면... 왜 좋지? 아... 네. 이게 어디가 좋은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막 두세 개 더 보고 네 개 다섯 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신보선 시인 아까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7,000부에 8,000부가 팔리는데 이 시집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꽤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이 사랑하는 책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친드로 씨가 말한 것처럼 신보선 씨를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면은 그분한테 제가 뭐 밥이나 차를 사드리면서 대체 어디가 좋은 건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 신보선 씨 좋아하고 싶으니까 한 번만 좀 알려줄 수 있겠니라고 한번 다음에 누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노니 씨는 이 신보선의 시집을 읽고 어떤 단어가 떠올랐나요? 저는 구글 검색창에 쉬운 시집을 검색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네. 다른 거 읽으려고? 다른 건 어떤가?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독자의 저 같은 사람의 수준에서 네. 쉬운 시집은 어떤 건가? 그냥 궁금해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 입시했을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주제를 저희가 막 외웠던 그런 시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시집이 어려워서 쉬운 시집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어떤 게 떠올랐나요? 저는 그 유명한 영화 비포 선라이즈. 아, 저도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에단 호크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유명한. 그렇죠. 하고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뽑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 줄거리 어떤 뭐 배경 설명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빈 밤의 거리를 이렇게 싹 걷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이 개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작아서 강은 아닌 것 같고 네. 설마 그게 강일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뭔가 운하 네. 그래서 옆을 이렇게 걷다가 이 뭐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되지? 거리 좋게 말하면 거리의 시인,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구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영어 되게 잘하시는 그런 거지셨는데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해요. 근데 구걸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냥 돈 달라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단어 하나를 달라. 단어 하나 주라. 너가 뭐 아무 단어나 나한테 얘기해주면은 내가 그 단어를 시감으로 프리스타일로 그 단어를 주제로 시를 한 편 지어주겠다. 내가 너한테 선물하는 시니까 그 시를 듣고 마음에 들면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돈을 달라. 참 특이한 형식의 구걸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뭘 말하느냐. 밀크쉐이크.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둘이서 그냥 수다 떨다가 한번 밀크쉐이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둘 주인공이 밀크쉐이크라는 거를 내가 시감으로 던져주겠다. 어디 한번 써봐라. 하고 나서 이렇게 씁니다. 시를 쓰는데 영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역에 따라서 달라서 네. 제가 뭐 굳이
갖고 와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얘기를 위해서 잠깐만 갖고 왔고 전체를 읽어드리기보다는 중간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헛된 꿈, 리무진과 속눈썹, 오 귀여운 얼굴에서 와인잔에 떨어지는 눈물, 저 큰 눈망울을 보라, 그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달콤한 케이크와 밀크쉐이크, 나는 꿈의 천사, 난 환상 속의 퍼레이드, 내 생각을 맞춰봐요, 더는 추측 말아요. 뭐 이하생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시를 듣고 이제 여자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페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도 뭐 알겠다 하고 페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거리에 신이 없는 곳에 와서 이 둘이 얘기를 하기를 좀 에단 호크가 네, 좀 삐딱한 애예요. 이거 100% 이렇게 뭔가 소스가 있다. 네, 계속 반복하는 게 있다. 재탕하는 네. 거다. 딱 너가 만약에 밀크쉐이크가 아니라 예컨대 이게 정확하게 영화 내용은 아닌데 그냥 뭐 콜라였다고 하면 달콤한 케이크와 콜라 아. 이렇게 해서 딱 그 부분만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다. 전 이 시집이 딱 그렇다. 우리가 좋다고 읽었는데 우리가 좋다고 읽었어요. 좋다고 읽었는데 어느 날 뭐 이세가 나왔는데 시인이 그냥 지 멋대로 바꿨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 또 읽어도 좋네. 오, 역시 신보선 이렇게.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떠오른 거는 김밥 천국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만나거나 좀 낯선 공간에 가면은 김밥 천국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여기서 하나만 내가 건져가면 된다. 하나만 먹고 가면 된다. 이 말을 해준 게 이제 대학교 이제 미학 수업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신 건데 그 사람들이 꼭 미술관에 가면은 이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들 내가 다 봐야 될 것 같고 모든 그림에서 내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미술관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만 보고 와도 미술관 잘 갔다 온 거다라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집이 딱 그랬어요.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나올 때까지 걸려라 이러면서 계속 넘겼거든요. 걸렸나요? 두 개 정도 걸렸습니다. 그거 이따 낭독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그 두 개 정도 걸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김밥 천국이 됐지 아니었으면 김밥 못 먹고 돌아갈 뻔했네요. 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슬픔이 없는 15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소설인 경우에는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저희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거리 들어갔는데 시집이다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줄거리를 얘기할 건 없고 이 시집의 표제작인 슬픔이 없는 15초를 낭독하는 것으로서 이 에피소드의 그 얘기거리를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슬픔이 없는 15초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없는 15초 신보선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낯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지옥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가능한 모든 변명들을 대면서 길들이 사방에서 휘고 있다. 그림자 거뭇한 길가에 쌓이는 침묵. 거기서 초단위로 조용히 늙고 싶다.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 비가 새는 모든 늙은 존재들이 새 지붕을 얹듯 사랑을 꿈꾼다. 누구나 잘 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빛을 쥐어 짜내는 오후. 과거가 뒷걸음질치다 아파트 난간 아래로 떨어진다. 미래도 곧이어 그 뒤를 따른다. 현재는 다만 꽃의 나날, 꽃의 나날은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어서 슬프다. 고양이가 꽃잎을 냠냠 뜯어먹고 있다. 여자가 카모밀차를 훌쩍거리고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하다. 나는 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 남자가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의 인간이다.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동산.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났다. 어디로든 발걸음을 옮겨야 하겠으나 어디로든 끝간에는 사라지는 길이다. 네. 시집의 표제작이거든요. 슬픔이 오는 15초. 이 시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표제작이잖아요. 네. 근데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다시 읽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하고 지금 로맨스 정 씨가 한번 읽어주면서 생각했던 제 감정이랑 또 다르네요. 지금은 완전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 제가 뭐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작가가 아 그래 늙어가는 거는 이제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제 존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걸 느끼셨네요. 챈들러 씨는 이 시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퀴즈처럼 이 시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랜덤하게 쫙 뿌려놓고 네. 이게 이 문장들이 어떤 시에서 출출한 문장들이다.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한번 알아서 조합을 해봐라. 했을 때 뭐 한 다섯 명 데려놓으면 다섯 명이 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예술을 한번 해봐도 또 현대 그런 걸로 시를 한번 써봐도 네. 나쁘지 않겠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 나중에 시간 되면 네 제가 네. 한번 이렇게 해봐서 한번 결과물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로맨스 정신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낭독을 했는데 아까 그 작가가 그냥 14초, 15초 그냥 상관없이 그냥 15초 한 건데?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보선 시인이 적어도 뭔가 마케팅을 모르는 네, 뭔가 좀 있는 듯이 이거는 15초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제가 좀 더 이 시에 몰입하면서 뭔가 해석을 하려 했을 텐데 아닌데? 나 그냥 15초 그냥 한 건데 적당해서? 라고 그 시인의 인터뷰를 제가 알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저희가 시인이 싼 똥을 한번 치워보죠. 네. 15초 어떤 의미인가요? 15초... 왜 하필 15초일까? 저는 15초가 네. 그 있잖아요. 광고가 보통 15초잖아요. 네. 근데 광고를 보면 좀 머리가 좀 멍청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바보 그냥 자극적인 것만 빨리빨리 지나가고 내가 단순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을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본능을 건드리는 15초 동안에는 슬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네.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같은 광고인데 다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요즘에는 뭐 이제 TV 뭐 1부 2부 나뉘어질 때 뭐 몇 초 남았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광고일 때 이제 위에 그 TV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어지면서 네, 이게 마지막 네. 광고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광고가 나오는 그 15초를 굉장히 저는 기다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피이 없는 15초도 어떻게 드라마 마지막 광고 네, 저희에게 약간 기다림의 그런 의미? 일 줄 알았어요. 광고가 15초예요? 보통 15초 그렇죠. 아 그래요? 저는 이걸 차라리 30초를 했으면 어떨까. 슬픔이 없는 30초 30초 여기서 30초의 근거는 네. 전자레인지 기본 설정 아, 한번 딱 누르면 30초 그렇죠. 이제 전자파 때문에 몸에 해롭다. 그 앞에는 서 있지 말라는 어머니의 신신당부가 네, 있었지만 뭐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네, 서 있지 말라 그러지. 네.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30초가 참 묘해요. 뭔가 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안 가기도 하고 참 묘한 초가 30초가 아닌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어쩌면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그 숫자 딱 디지털로 이렇게 딱 30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인간에게 가장 와닿는 초는 30초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30초 이거 뭐 저 미리 그거 한 것 같네요. 연남동 수산집 미리 한 것 같네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뭐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문학 작품을 읽어도 아 어떤 주제를 내가 느꼈어 그런 괜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확실히 읽었다라는 그걸 있는데
이 시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별의 는밤 이런 걸뭐 민족의 슬픔 이런 주제가 분명한데 이런 거는 딱 그런 뭐 문학 작품이라는 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답을 얻고 싶은데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저도 이게 분명히 표제작으로 할 정도면은 꽤나 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이고, 그 편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출판사에서도 되게 이 시를 표제작으로 하자 할 정도면 되게 중요한 시 같은데, 저도 논 씨처럼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아쉽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시가 표제시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제목이 잘 뽑혀서예요. 이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긴 하죠. 여기서 지금 목록을 보고 있는데 뭐 좋은 제목들도 몇개 있지만 빵, 외투, 심장 이런 시가 있는데 그걸 제목을 했었다면 뭐 종교에 관하여 이 제목이었다면 뭐 노래가 아니었다면 이게 제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팔렸다. 최대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있어 보이는 슬픔이 없는 15초. 예. 딱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럼 저희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집자라면은 이 시집의 제목을 뭘로 할 것인지. 저는 48페이지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소년 소녀였을 때 이렇게 표제작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50페이지에 있는 웃는다, 웃어야 하기에를 뽑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집을 읽었을 때이 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좀 이따도 이야기할 건데, 그래가지고 약간 제목도 웃어라 동해야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네. 시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독자에게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야, 웃어라 동해야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챈들러 씨가 꼽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도덕적이고 미적인 명상. 뭔가 박진영 씨가 떠오르네. 역시 15초 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제 표제작을 읽었으니까 저희가 각자 하나씩 마음에 드는 시를 낭독하고 그 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니 씨, 이 시집에서 낭독하고 싶었던 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웃는다, 웃어야 하기에라는 시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 이 집안에 더 이상 거창한 이야기는 없다. 다만 푸른 형광등 아래 엄마의 초급 영어가 하루하루 늘어갈 뿐. 엄마가 내게 묻는다. 네이션이 무슨 뜻이니? 민족이요. 아버지가 무척 좋아하던 단어였죠. 그렇구나. 또 뭐든 물어보세요. 톰 앤드 제리는 고양이와 쥐란 뜻이니? 으하하. 엄마는 나이가 드실수록 농담이 느네요. 나는 해석자이다. 크게 웃는 장남이다.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해도, 나는 정확히 해석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큰 소리로 웃어야 한다. 장남으로서, 오직 장남으로서, 애절함인지 애통함인지 애틋함인지 모를 이 집안의 만연한 모호한 정념들과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제가 이 시를 뽑은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이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네. 약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의 아버지가 부재했을 때 제가 저희 가정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남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정을 이제 뭐 지키는 꾸려야 하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아버지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집에서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다 도와드리는데 건강은 제가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건강은 본인이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부모님이 하루하루 늙어가고 아픈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과 이 시가 조금 어울려서 저는 이 시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눈이 씨 지금 상황과 좀 맞닿아 있던 시였네요. 네. 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마지막에 장남으로서, 오직 장남으로서, 이게 좀 별로였거든요.
이렇게 장남으로서 할 시간에 빨래도 하고 자기가 설거지도 좀 하고 이런 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확실히 그런 건 있잖아요. 소설은 남의 얘기다. 이게 작가와 소설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시인은 좀 내가 시인이 직접 노래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보선 시인이 뭐 이 시에서도 자기의 그냥 신보선으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장남으로서가 이때 딱 여기 보니까 좀 깨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네, 아무튼 저는 아니, 그렇게 읽었습니다. 빨래랑 설거지를 엄청 잘하는 장남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글이라서. 네. 그 네. 괜히 약간 장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한국적인 그런 거죠. 네. 책임감을 약간 더 부여하는. 네, 나는 장남이다. 막 이런 거. 내 이 집안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여기 마지막에는 반드시 큰 소리로 웃어야 한다. 좀 여러 의미로 다가왔던 게 일단 톰 앤드 제리는 고양이와 쥐란 뜻이니 으하하 여기서 이 으하하가 네 리액션이었을까요? 진짜 웃음이었을까요? 저는 리액션인 것 같아요. 리액션 네 피식 정도? 네 피식 정도. 하지만 이 으하하 엄마는 나이가 드실수록 농담이 느네요를 정말 큰 소리로 웃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웃으면 또 싸해지고 안 웃으면 일단 집에 웃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웃어야 된다. 이 뭐랄까 리액션이 장남의 의무일까? 의무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또 리액션 기계가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찌르면 나옵니다. 네. 큐 하면 네. 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갑자기 부모님을 봤을 때 아 부모님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최근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계속 갱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아버지랑 이게 목욕탕에 가면은. 이 파워가 예전 같지 않으세요. 아 요새도 다니세요? 네 요새도 같이 가는데 왜냐면 형이 같이 안 가니까 저는 아버지 등 밀어드리러 같이 가는데 네. 보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제 등에다가 때밀이 타올만 돼도 막 진짜 아프고. 막 네, 트위스트 쳤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시원한데 약간 모자르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거 왜 더 힘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쓰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많이 약해지셨다는 게 네, 좀 그런 게 와닿았죠. 네. 챈들러 씨는요? 저는 흰머리 볼 때. 그래서 염색은 참 좋다. 염색 좋다. 노니 씨는? 저는 뭐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보면은 뭐 오랜만에 보잖아요. 뭐 2개월, 3개월마다 네. 본데 그때마다 막 또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훅훅 가있죠. 네, 네. 네. 그때 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내가 20대 초반인데 앞으로 이제 같이 지낼 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참 네. 늙어간다는 게 뭔지. 네. 네, 그렇습니다.